오늘 응답받고 성취될 언약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번 주 말씀 제목으로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월요일에 성전 정화로 헤롯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지은 헤롯 성전의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고 뒤집으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분노하셨습니다. 화요일에는 다양한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하여 더 이상 예수님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무슨 권위로 성전을 정화하느냐는 권위 논쟁으로부터 시작하여 세금 논쟁으로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아주 지혜로운 대답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계대결혼법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공격하였지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씀으로 명쾌하게 답을 주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과 같이 여기는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신앙생활의 핵심이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영적인 기준입니다. 이 영적인 기준을 분명히 붙잡고 참됨 누림과 성장이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랑하는 예원의 복음공동체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자는 사도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으며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원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지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3년을 제대로 한다면 우리의 못된 체질, 나쁜 체질, 모든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 복음의 체질로 사랑의 사도로 바뀔 것이라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노래가 사랑 노래입니다.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사랑이며 최초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셔서 낮과 밤을 만드셨으며 둘째 날 궁창 하늘을 창조하셨으며 셋째 날 땅과 바다와 식물을 창조하셨으며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으며 다섯째 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으며 여섯째 날 사람과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찬송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닮은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의 특징은 심령이 천국입니다. 심령이 천국인 사람은 평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맨 먼저 하신 말씀도 너희에게 평안이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의 최고의 응답은 평안입니다. 우리 예원의 가족들 늘 심령 천국을 누리시는 심령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보다 더 소중한 기준이 없으며 문제를 만났을 때 강단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 문제 만났을 때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40년 된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을 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였을 때 40년 된 안전뱅이가 발목에 힘을 얻고 걸었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현장에 살면서 늘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한 일, 행복한 일만 있으면 좋은데 그런 일보다는 더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미워하고 질투, 억울함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주셨을까요? 항상 기쁜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기쁜 일이 없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현장 가운데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 창세기 3장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종교는 나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으로 땅의 것을 따라가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땅의 것을 따라가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지만 우리는 땅의 것을 쫓아가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해 위의 것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예원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의 결정판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날마다 심령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인류 최고의 사랑의 완성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수고와 헌신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매시, 매분, 매초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헤븐리 파워, 하나님 주신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를 살 수 없습니다. 아니, 한 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기대하면 시험 들고 낙심합니다. 우리의 기대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굶어 죽게 하지 않았습니다. 불신앙 때문에 죽었습니다. 우리는 불신앙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다면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 뒤에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 선교, 렘넌트 세우는 교회로 세워진 생명 살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았으면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도이며 바로 말씀 운동인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노아가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받은 은혜를 전할 때 내가 살아남을 믿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사랑 실천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실천이 이웃 사랑입니다.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이며 이웃 사랑은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10개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네 가지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6가지가 더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 3, 8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핵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때 증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기도 24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문제 뒤에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담이며 이기가 기회며 갈등은 갱신의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우셨습니다. 그 눈물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눈물은 바로 사랑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세상 풍조를 따라가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삶이 다르며 말이 다릅니다. 해 아래의 소론의 삶이 아니라 해 위에 본론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본론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교회의 방향 맞추어 스타트만 2025의 주역으로 생업의 장막터, 사역의 장막터, 사업의 장막터가 넓혀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는 잘합니다. 듣기는 잘하지만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말씀에 일심, 전심, 지속으로 순종할 때 날마다 영적으로 성숙되어지며 성화되어 갑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함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향기이며 믿는 자의 본이 되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입히는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우리의 삶은 어디에 방향 맞추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늘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늘 교회에 방향 맞추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교회 사랑이며 교회에 방향 맞추는 것이 바로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세계 복음에 쓰임받는 정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에 방향 맞추어 스타트만 2025에 집중하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도 말씀 24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하는 예원의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